손좀 잡아줄래? 그때는 많이 내가 미안했지. 손 잡고 이렇게 보고 싶었어. 그래, 그러자. 눈 좀 볼까? 아, 못 보겠다, 진짜.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. 그래, 예전에는 진짜 그냥 잘 봤는데. 그때는 더 모르니까 더. 그러니까 더 봐야 됐지. 기억을 하려면. 너라는 사람을 인식을 시키려면 열심히 봐야 했지. 지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. 와, 진짜 못 보겠다.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. 저는 오히려 초반에 못 맞췄어요. 예, 네, 오히려 초반에 정신 없었고, 저는 확신이 있어요. 그런 어떤 확신이 드니까 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세영이를 더 바라보고 싶고, 더 이상 그 눈동자를 피할 필요도 없고, 오히려 더 내가 용기 내서 더 바라보고 싶고,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언제부턴가 오영 씨가 유난히 세영 씨를 보더라고요. 왼쪽은 더 크네. 아이고. 못 보겠어, 잘. 여보? 응? 예뻐서. 박세영. 저도 되게 미치겠더라고요. 세영이의 눈물이 너무 마지막인 거예요. 그냥 아 끝이구나 라는 말을 그냥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아닌 거니까 세영이 이렇게 보는데 약간 세영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세영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사라지는 느낌? 그게 너무 저는 막 계속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. 막. 여보 고맙다 고맙다. 뭔가 다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. 그때 감정 이제는 더 이상 고마움을 느낄 수 없는 그 생각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났던 것 같고 우영이가 고맙다고 했을 때는 뭔가 모든 게 다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. 정말 정말 뽀뽀해주고 싶었어요. 정말 정말 그 눈물을 정말 멈추게 하고 싶었어요.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독거려준다면 저는 그냥 완전 뽀뽀해주고 싶었어요. 나 표현을 잘 못하고 서툴러서 미안했어. 아니야. 아닙니다. 공주님. 언제나 헤어질 땐 미안한 게 더 많이 생각나죠? 그죠. 고마웠어. 내가 더. 아니, 내가 더. 마지막으로 내가 안아줄게. 오늘 내가 안아줄게. 진짜? 오늘은. 그래.
어머. 저 그림이 너무 어울려. 우영 씨가 안기는 게. 아이고. 아. 고마워, 울어. 안 울어. 얼굴이 빨갛다. 또 안 와줘? 아니, 그냥. 계속 안 와줘? 그냥 안 놔줄게. 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안고 싶다고. 어떻게, 어떻게? 이렇게. 이렇게? 이렇게 안 돼. 이렇게. 이게 아니야. 이렇게. 아이씨. 아니. 그냥 이렇게 서서 나면 이렇게 딱 안을 때 이렇게 앉는 거. 다음에 만나거나 혹은 연락하면 서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. 앞으로는 몰래? 나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자존심 같은 거 없다. 그 사람은 바로 너야. 우영아, 늘 함께해줘서 고마워. 너랑 결혼하길 참 잘한 것 같아. 여보야, 사랑해.